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다른 남성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또 다른 남성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인천 영종도의 외진 공터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 두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 주인은 20대 여성이었는데 남성들이 발견된 당일 저녁 6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때가 많이 쐈었거든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기는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제 폴리스 라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숨진 여성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남성 한 명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보고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여성의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여성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자신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살인한 혐의와 또 다른 남성의 자살 방조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고속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차량 5대가 먼저 추돌했는데 사고 수습 중에 나머지 차량들이 추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9시쯤에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지상 5층에서 패널을 옮기다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